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동아일보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7월 대선 도전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면서 대선 행보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구체화됐다. 이렇게 적고 있네요. 최재형 대안론이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인하고 동아일보가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친한 사람하고 그랬더니 최 원장 친구와 동료들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최 원장이 대선에 도전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최 원장이 거의 결심을 한 것이다. 결심을 했다. 그리고 감사원장 사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년 1월 1일 임기가 1월 1일까지니까 적당한 시점에 대선 도전하면서 사표 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네요. 그리고 최재형 원장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죠. 그분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정의화 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6개월 전에도 만났는데 그때가 대선 도전 시계를 만약에 이제 오후 3시까지 대전 도전 시계를 논다면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는 오전 9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오쯤 온 것 같다. 그럼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오후 3시 되면은 대선 도전한다는 거니까 그건 이제 비유법으로 쓴 건데 그만큼 제깍제깍 대선 도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의와 국회의장도 밝히고 있네요. 친하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와이프하고 얼마 전에 식사 자리를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뭐 재영아 재영아 이럴 얘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피해를 받을 수 하도 이 사람들하고 공격을 잘해야 되니까 아유 진짜 이런 것도 이름 못 밝혀. 저는 그냥 뭐 웬만한 유튜버 같으면 막 까겠는데 근데 그분의 또 혹시나 워낙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정치인이면 이름 다 되죠. 근데 정치인이 아닌 분은 또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또 우파라고 찍히고 최재형하고 또 친하다고 찍히면 또 공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분 얘기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나온다. 왜냐하면 본인도 사명감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명감 때문에 이분은 몸을 던지는 분이래요. 어려서부터 그랬대. 어려서부터 친구야.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친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뭐가 뭐 파산 비슷하게 해서 어렵다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몇 달 살게 해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기되면 이제 나가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남이 주변에서 뭡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참질 못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 사명감 때문에 그걸 해줘야 돼. 그 저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시절 장애인 친구하고 그건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거가 그거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이 미담이요 엄청난데 그건 뭐냐면 다 미담의 근거는 사명감 봉사정신 이게 어려서부터 기독교 정신 이게 뭉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온 국민까지는 아니다. 대깨문 좌파 빼고 자유파 국민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최재형 당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를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해도 이 양반은 사명감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인데 일생을. 이게 몇천만 명이 최한 천만 명, 이천만 명은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에 안 잡혀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걸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듣고 있는데 그 사명감 때문에도 나온다. 그리고 나온다는 게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그리 얼마 전에 지난달 29, 30일 날 아시아경제의뢰 윈저코리아 컨설팅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처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름으로 올렸어요. 2.8% 지지율 했는데 이건 뭐 유승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건 처음 올라가니까 그렇지 이제 보십시오. 쭉쭉 올라갑니다. 노무현은요 처음에 이거보다도 지지율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봉규 너는 왜 윤석열 띄워 최재형 띄웠다 왜 그러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최재형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최재형 둘 중에 아무나라도 좋은 거예요.
아, 나와서 나라를 좀 구해달라. 그럼 나중에 선의의 경쟁하면 돼요. 요번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했듯이. 아, 나중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국민들이 심판해서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재형이 1등하면 최재형이 대선 후보 가는 거고, 또 쿨하게 윤석열 총장도 자기가 경선에서 지면 양보할 사람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야. 인품이 뭐, 아, 무조건 양보지 뭐. 아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대선 지지율이 2.8%밖에 안 나오는데도 대선 나오려는 마음을 굳혔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인기 연연, 무슨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연연,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저 사명감, 국민들이 고통에서 구해줘야 된다는 사명감, 그 다음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사명감, 그 다음에 나라를 자유우파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사명감, 저들의 그 이 독재 폭정을 지금 감사원장으로 감사 자료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들 하는 짓들이. 야, 근데 감사원장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 요망을,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백척간두의 나라를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이. 그리고 절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 기도하면서. 예, 나라를 위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막 흘리셨을 거야. 제가 추측건데. 그러면은 어떤 그런 강한 그 이런 신념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뭔가 뜨거운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으로. 이런 분이 각오를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놈 각오해봐야 별로 안 무서워요. 워낙에 평상시에도 껄렁껄렁하고 그냥 평상시에 들이받고 이러니까 각오 크게 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뭐 무서울 거 없는데, 이런 분은요 평상시에 조용하고요, 그냥 좋은 일만 하고 의로운 일만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분 얘기가 그렇게 따뜻하대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이런 분이 한번 그래? 너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어? 잘못하다간 사회주의로 간다고? 공산주의로 간다고? 뭐?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면서 강한 신념과 이 각오를 하면요. 아, 이런 분은 못 말립니다. 아이고, 문재인? 뭐, 양정철? 뭐, 이준석은 빼자. 아이고, 나는 거. 이거 지금 녹화하는 순간이요. 바로 공교롭게 지금 조금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발표될 텐데, 이준석이가 되는지, 나경원이 되는지.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우선 최재형 감사원 원장 먼저 제가 녹화를 합니다. 아, 시계바늘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저들만 타이밍 잡나요? 우리들도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타이밍을 잘 잡고 가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름대로 고수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응원하고요. 또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을 또 응원합시다. 아, 이거예요. 말하자면, 아, 우리 축구팀에 손흥민이를 응원한다. 아, 손흥민이 응원하지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기는 것 때문에 손흥민이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아유, 지난번 4강 때 온 국민이 그냥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박지성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황선홍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환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상철을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달라도 무슨 너 왜 안정환 응원해? 박지성 응원해?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가 응원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응원하고, 적을 물리치는 적이 어딥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듯이 그 마음으로 두 분 다 응원해서 자, 이렇게 갑시다. 우리를 배신하는 저 이준석,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돌리면 이제 입도 못 뻥긋 못 해. 그러면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이걸 견제하는 이런 태극전사들 응원합시다. 대한민국!